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마켓 타이밍, 언제 시장에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런 여기서 거는 더 중요한 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나뭐 들어오고 나오는데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계속 나한테 순풍이 불 거냐 아니면 역풍이 불 거냐를 항상 챙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포카 치면 돈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을 때잘 죽는 애들이 네. 돈을 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자금 관리 절대 밑천을 날리면 돼. 뭐네 번이나 파산을 하고 사실 22세 되기 전에 두 번이나 파산 신청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워렌 버핏 얘기랑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돈 똑같아요. 잃지 말라. 예, 돈 잃지 마라. 그러니까 마켓을 잘 알고 있으면 절대 안 잃는다 그죠. 그리고 절대 몰빵하지 마라. 그래서 추세라는 게 나온 거예요. 30% 해놓고 그 포지션을 100% 채울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동 장사에서는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망이 짧게 잡고 치라. 그게 사실 작은 겁니다. 밑천을 날려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를 자주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한번 거래하는데 1% 이상의 세금과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가 뭐 다섯 번 거래하면 5% 이상이 이미 손실이 난 그럼요. 거기 아이, 그럼 때문에, 큰일 나죠, 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5%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다섯 번 거래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물론 운이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그게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자금 관리와 매매의 어떤 흐름은,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뭐 매매를 자주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다 아실 그렇죠. 테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 그렇죠. 들어가고 언제 나가고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아느냐? 시장에 전반적인 방향을 일단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뭐그 주식시장에 들어가신 분은 알잖아요. 아 이거 뭐 S 사면은 이거 올라가겠다. 그러면 추세선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추세선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추세, 근본적인 추세를 확인하면 들어갈 땐지 안 들어갈 땐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도 모르신다.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온다. 근본적으로 최양의 경제 토크를 오래 보시면 예,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이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랑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보충되는 그런 이 상황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갈 거를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짜놓으시면요. 이 완전히 어지러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 아, 이거다 싶은 분야. 그래서 뭐 추천을 해드린다면 분명히 이번 이 코로나19가 지나간다면 제일 뜰게 뭐냐면 바이오 헬스거든요. 거기에 AI가 붙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죠. 그거 전문가 없습니다. 다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계 저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까지도 알수 있는 그런 학구열을 갖고 계셔야 마켓 타이밍은 만들 수가 있고요. 자금 관리나 감정 조절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이렇다고 감정을 조절 못해서 아이 또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게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죠. 네, 저도 뭐 예.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20년 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감정 조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뭐 금요일 아침 같은 그런, 폭락장이 왔을 때, 내가 주식이 야. 있던 없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정말로 같이 바닥을 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주식이 그렇죠. 많다면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잘 통제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중요합니다. 덕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큰 흐름을 기다려라. 그래야 대박을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사실 이제 이분도 우울증으로 권총자수를 하거든요. 자기가 투자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 거기서도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하여튼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지만 이 세계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 안 되면 그냥 뭐 들어갈 때야 아이 가지 와
야, 몰빵이야. 야,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건 우리가 다 알기에는 작전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전 세력이 빠진 다음에 대중들이 들어가서 주가는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은 불씨를 돋우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작전 뭐 이거 좋아요 막 올라가요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부분들로 생기기 때문에 주가 막 뜬다 그래서 작전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은 올려놓는 거다. 이 진리는 바뀌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주셔야 되고 증시는 거대한 배입니다. 배라는 건 얘기하면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서히 돌아야 됩니다. 갑자기 돌면은 배가 침몰하거든요. 침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런 변세장에서도 도도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것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 얘기가 서서히 땡혹하게 움직이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진 않다 이거죠.